안녕하십니까. 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네, 한주 시작. 예. 날씨는 많이 덥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예, 공덕을 쌓는 방편 중에서 한부모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예,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예, 이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던 거품들이 이제 꺼지는 시기가 아닌가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해외 증시안에 보시면 자, 수익 전망 고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거는 꼭 보십시오. 김정남의 월가 브리핑. 예,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다. 투심 차가 깨식었다.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감소 예상 불구하고 증가했다. 자, 그죠? 글로벌 금융시장. 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미 국채 10년물 선물 가격입니다. 예. 저거 수익률하고는 반대죠. 요거랑은.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지금 올라왔다 조정 주고 있는데 여기가 38.2%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 예,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 38.2%. 자, 여기서 머물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갔다 내려올 것인지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네, 여기가 역사적 고점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 보시면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한번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되면 자, 하락과 반등 하락을 반복을 한다. 예,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는 134, 135까지 가는지 확인만 하시고 내려올 때 뭔가 사단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특히 10년물 요거 가격에 대한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유로입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하락 추세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여기 1.17, 네, 1.16 붕괴되는지 여부. 그래서 이게 워낙 셌기 때문에 예, 앞으로 추세적으로 내려올 걸로. 자,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5파동 찍고 하나, 둘, 지금 세 개의 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하락 파동입니다.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호주 달러인데요. 호주 달러는 저기 달러에 비해서 호주 달러에 비해서 지금 얘도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예.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2월달 고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반대로 약세면 올라가고 얘는 약세면 내려오는 자,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 네. 그래서 미국 달러에 대해서 호주 이 환율이 예, 지금 계속 약세로 가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예, 판단하시면 되겠고, 환율 쪽에 지금 2월달 고점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2월달 고점 부근에서 지금 내려오면서 계속 하락 추세에 예,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0.7 여기를 붕괴시키면 요 라인 네, 상당히 예, 안 좋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전체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드입니다. 나무. 예, 주택시장을 반영을 하는 거죠. 예, 주택시장. 그래서 제가 계속 DHI 예, 화요일부터 보여드리는 DHI 네, 요거 얘가 지금 월봉이 지금 세 개가 음봉이 떴다고 그랬죠. 예, 주택 관련. 네, 그래서 지금 주택 관련 그 지수들이 지금 붕괴되는 거 아닌가. 거래량 보시면 살벌하지요. 네.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 가격이 아니라 우도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걸로 봐서는 주택 시장이 붕괴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여기 몇 달러냐면 83달러 부근, 84달러, 여기를 붕괴시키는지 여부, 상당히 강력하죠.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월봉을 좀 보시면, 이제 쇼링 스타, 그 다음에 은봉, 큰 은봉, 지금 은봉 생기고 있죠. 엄청난 거래량. 그래서 지금 제 예상은,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시적인 연준에 의한 거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거품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좀 보시겠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얘가 여기 4월 달 고점 이후에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하기 힘들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지금 채권 시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코인 시장, 그 다음에 IPO 시장, 다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주택 시장, 현재 이제 붕괴 중이고요.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냐. 채권, 코인, IPO, 주택 시장들이 지금 다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이거를 안 믿고 계속해서 주식장 더 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런 그 허황된 그 말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잘 보시고, 여기 보십시오. 요 흐름을. 급격히 올라가면 급격히 내려오죠. 이렇게 사실을 보여드리는데도 이걸 안 믿는다.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걸로서 엔딩 다이어고널, 종결 세기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런 붕괴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지표로서 RSI 트리플 다이버전스, 하나 둘 세 개의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폭락. 이 패턴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급등주 매매할 때도 이런 패턴들이 나오니까 고점에서 팔려면 빠져나와야 된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자금은 빠지고 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는. 근데, 광기에 의한 이 상승 이후에 폭락. 자, 그래서 이 모든 시장이 이런 형태를 띄울 것이다. 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 보시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주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래요, 각도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 고점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고요. 조만간 어떤 사인이 나올 겁니다. 자, 고점에서 지금 은봉들이 터지고 있고, 그래서 34,000, 그 다음에 여기 33,000, 요거. 그래서 추세 잘 파악하시고, 여기를 붕괴시키는 순간 꼬나박을 것이다. 자,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점에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단기 추세, 여기를 이탈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요 저점들 붕괴시키는 여부가 중요하고, 가장 큰 거 여기입니다. 여기 3800, 이 선을 만약에 붕괴시키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 2600까지는 반드시 간다.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봉상에서 이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시현할 것이다. 뭐 조금 내려갈 것이다. 내려가고 조정하고 올라올 것이다. 아니에요. 이거 다 시현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비트코인. 트리플 다이버전스, 엄청난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현한다. 잘 좀 보시고. 자,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은 좀 깊이가 깊죠? 패턴이 떴습니다. 베어리시 인걸핑. 자, 장악했고 좀 극복 못하고, 자, 뭐죠? 3 아웃사이드 다운 베어리시. 이건 뭐냐? 확인하는 겁니다. 베어리시 인걸핑을 확인하는 패턴이 떴어요. 그것도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은봉 터지고 있고, 현재 이거 선물이거든요. 나스닥 선물. 자, 그러면 이것도 잘 보시기를, 자, 보시면, 또 잘 안 넘어가네요. 잘 좀 보시고, 주봉을 보시면,
인베스팅이 가끔 이래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일단 일봉만 보시면 요 추세선 얼마냐면 14,500, 14,400 요 부분. 네. 요 부분하고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다이버전스, 이 어마무지한 이 다이버전스가 지금 시현이 되는 걸로. 그다음에 현재 RSI 값이 얼마냐? 57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추세적으로 내려오는지 단기적인 요 하단 요거 빨간 거 세 번째 추세 선 네, 요거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 슬슬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은 예, 사람이 매매를 안 하고 뭐가 하죠? 컴퓨터가 합니다.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도 이런 현상. 예.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역사의 고점에서 지금 시작된 패턴들,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붕괴시키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채권 자, 붕괴됐다가 살짝 반등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주택도 지금 붕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붕괴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식, 나스닥 이제 시작했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봐서는 예, 어마무시한 예, 폭락이 있을 것이다. 자,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여러분 이 각도 보세요. 이 각도. 네. 그 다음에 자, 이 각도가 살벌하지요. 예, 이거 예, 엄청난 겁니다. 그동안에 올라왔던 각도에 비하면 네. 그래서 3단계를 거쳤습니다. 자,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네. 이 세 번의 각도를 통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도 자,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자, 그 다음에 세 번, 이렇게 내려오겠죠. 예. 이 시나리오. 잘 좀 보시고, 여기도 이거 엄청난 다이버전스. 네. 잘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네. 이 선례입니다. 자, 각도 보십시오. 자. 얘가 좀 각도가 좀 가파르네요. 그죠? 더 조금. 그래서 이런 선례가 있다. 잘 파악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채권하고 환율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도 잘 보셔야 되고 골드. 네. 이유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경기는 좋고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 한 가지죠. 경기는 죽고, 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예. 이게 뭐죠?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게 만약에 닥친다면, 예, 이건 전적으로 연준 애들, 그 똘마니들 책임입니다. 예. 이게 지금 대응 안 하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빨리 테이퍼링 시작하고, 금리 인상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경기, 상관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무섭고요. 예, 이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연준 똘마니들이 예,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금리를 예, 무식하게 올립니다. 예. 엄청나게 올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이 엄청난 이 지수의 하락이 있을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잘 보시고요.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는데 팩트, 네, 지표들, 다이버전스, RSR 스퀘어드 이런 것들 꼭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